이번 영상은 이번에 나온 신규 스킬을 테스트하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지금 당장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No, I ain't the type to give up. If I do something, man, I do it till I get what I want. I turn a business out of nothing into something I love. 첫 번째로 소개드릴 스킬은 훈령사입니다. 훈령사 중에서 물공 훈령사 스킬인 철호 난무라는 스킬입니다. 7X7세를 가지는 다소 좁은 판정의 원거리 공격 스킬인데 기존의 즉시 발동기인 호구공난타 같은 스킬이 아니라 몬스터 타겟을 지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몬스터 타겟 지정 스킬입니다. 기존의 호구공난타는 0.35초라는 매우 짧은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 이 신규 스킬을 섞었을 여유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기존의 스킬의 연계 또는 시너지가 전혀 없는 제2의 공격 스킬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관련 스킬 증댐 장비도 없어 실질적으로 호구공 이상의 딜을 기대하기 힘들며 대보스 전용 스킬인 허공 할퀴기보다는 데미지도 낮게 나와 현재로선 무술모 스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범위도 원거리 스킬치고 너무 좁은 판정을 가지고 있어 관련 신규 장비가 출시해야 쓸만하다 생각합니다. 즉시 타격 기술로 사냥을 해왔던 훈령사가 갑자기 좁은 판정을 지니는 스킬을 줌으로 이전의 스킬을 쓰지 말고 신스킬 써라 이런 느낌이 강해 보여서 마냥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호구공 관련템이 디멘션즈까지 가도 미비하여 할퀴기로 단일 타겟으로 상위 사냥터에서 불편하게 사냥을 해왔던 유저라면 신규 장비의 출시로 딜이 좋은 범위기가 생긴 걸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진 모릅니다. 기존 스킬을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쉽네요. 한마디로 신규 장비가 출시하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회의적이다 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다음은 임페리얼 가드의 신규 스킬입니다. 마법 공격 스킬인 임페리얼 프레셔라는 스킬이 새로 생겼는데 기존에 크로스레인이라는 장판 마법기를 쓰고 별달리 사냥해서 쓸 스킬이 없었던 임페리얼 가드가 드디어 장판 깔고 추가로 발동시킬 수 있는 스킬이 생겼습니다. 데미지, 범위 모두 다 준수하고 장판 한 번에 두세 번의 타격도 가능하며 장판 빼고 단독 스킬로 사냥도 가능해서 답답한 면이 많이 해소되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무속성 판정을 가지고 있어 성속성 몬스터 처리가 힘들었던 임페리얼 가드에겐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관련 장비가 나오기 전이라 관련 장비가 나온다면 메인 스킬로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다음은 드래곤 나이트의 신규 스킬인 드래곤익 피어스입니다. 원거리 물리 크리티컬 기반이며 1대상 지정 스킬로 대보스전 스킬이라고 만든 스킬인 것 같으나 아직은 사용하기에 애매하다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이걸 왜 만들었는지 아직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근접 스킬이라 하면 스톰슬래시라는 아주 강력한 보스 전용 기술이 존재하고 원거리 크리티컬 기반이면 창을 쓴 상태에서 사용하는 핵앤드 슬래셔인데 핵앤드 슬래셔용 양손창이 출시되지 않아 현재론 근접 물리 기반인 양손검을 사용하는 유형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갑자기 원거리 크리티컬 기반 스킬이 나온 게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네요. 창 전용 스킬인 비크리 기반의 매드니스 크러셔와의 연계성도 없어 이 스킬은 그냥 버린 건가 싶기도 하고요. 변동 캐스팅까지 있어 지금으로선 스톰슬래시를 버리고 원거리 크리 세팅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차후에 개사기 장비가 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다만 글레이시아 무기 정도를 쓸 경우엔 세팅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핵앤드 슬래셔 유형이라도 글래 무기 단계에선 창을 쓰는 것이 무기 페널티 삭제의 이유로 유리하기에 원거리 세팅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스톰슬래시 대신에 쓸 가능성은 있겠지만 후반부 세팅에 들어가면 역시 아직은 애매합니다. 다음 소개드릴 스킬은 어비스 체이서의 신규 스킬 어비스 플레임입니다. 어비스 체이서 마공 형태의 신규 스킬로서 화속성 타겟 지정 공격 스킬입니다. 기존의 메인 스킬인 어비스 스퀘어와는 다르게 화속성 판정을 가지며 어비스 스퀘어와 같은 범위를 가집니다. 임페리얼 가드처럼 역상성 몬스터 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장판 마법 후 추가적인 마법 스킬이 그다지 없던 상황에 쓰임새가 좋은 스킬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스킬이 들어옴으로 기존의 마검 유형이 대세였던 트렌드에서 벗어나 이제는 순수 마공 형태의 진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존의 전투 방식은 장판 위에서 프롬디어 비스를 켜고 평타를 쳐서 추가적인 중첩장판 발동을 시켜 누적 딜량을 끌어올리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평타를 치지 않고도 추가적인 공격이 가능해져 순수 마법 플레이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장비가 아직 미출시 중인데 스퀘어와 함께 플레임 데미지도 올려주는 장비가 나온다면 많은 유저들에게 선택받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어비스 체이서의 문제점인 좁은 마법 범위는 언제나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것이기에 이 점이 개선이 되었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딤글레이시아 로그 나이프와 플러시 보석 탐지기 이후에 어떠한 상위 무기 장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음엔 어비스 플레임 관련 장비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스킬은 카디날 신규 스킬인 디비누스 플러스입니다. 디비누스 플러스는 타겟 지정 범위 마법 공격이며 아르비트리움보다 쿨타임이 빨라 좀 더 연사가 원활합니다. 디비누스 플러스는 안실라를 소비시킬 경우 1분간 무속성 판정을 가지기에 성속성 몬스터 처리하기에 용이한 스킬입니다. 다만 안실라의 짧은 유지 시간과 소지한 계량 3개를 개편해주지 않고 스킬 출시를 한 점은 아쉽네요. 아르비트리움이 1초라는 긴 스킬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 데다 성속성 기반이라 성속성과 독속성에게 쥐약인 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단점이 이 스킬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장비 미출 시이기에 앞으로의 가능성도 더욱 있어 보이네요. 다만 연사는 빠르지만 데미지가 약한 플라멘과 생뚱맞게 무속성 기술로 바뀌어버린 푸네오 마티쿠스 프로첼라 스킬을 완전히 버리고 신규 스킬을 만들어내 신규 장비를 찍어 제니옥은 캐시를 갉아먹겠다는 신보가 노골적으로 보여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카디날 뿐만 아니라 많은 스킬들이 기존 스킬들이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 직업이 있는데 이런 요소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카디날은 기존의 단점을 많이 극복 가능한 스킬이 추가되므로 마공 캐릭 중 집중 투자를 하여 주캐릭으로 육성하는 유저가 가장 적었던 단점 많은 클래스에서 인식이 좀 바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스킬은 원거리 크리티컬 기반의 데보스 전용 스킬로 설계된 열화기탄이라는 스킬입니다. 포카 인퀴지터라는 유형이 있는데 포카 신탄의 데보스전 능력이 처절하게 좋지 않아 이 점을 개편해줄 스킬로 보이나 신규 장비가 미출시된 지금은 계륵인 상태라 봅니다. 물론 글레이시아 장비급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엔 지금도 사용 가능하겠지만 디멘션즈처럼 상위 장비로 올라갈수록 포카 신탄보다 낮은 데미지와 변동 캐스팅이 존재하는 세팅의 불편함을 이유로 아직은 선택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건 없고 신규 장비 출시 후 다시 한번 가능성을 봐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활용을 추천하지 않음. 앞으로 가능성은 있음. 이 정도로 결론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킬은 윈드워크의 와일드 워크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1인 지정 전투 스킬이고 데미지도 준수하지만 아주 긴 쿨타임을 가지고 있어 공격 스킬보단 공격 스킬로 작용하는 이동속도 증가 버프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동속도 증가는 하이퍼노비스의 카트 부스터만큼 증가되며 갑자기 하이퍼노비스나 바이올로가 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쿨타임이 유지시간보다 길다는 점인데 워그를 탑승하지 않고도 워그 탑승보다 더욱더 증가된 이동속도를 갖게 된다는 건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네요. 워그보다 약 15% 정도 더욱더 이동속도가 빨라지며 탈것을 타지 않았기에 빠른 이동속도 유지와 함께 공격도 함께 가능한 플레이가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점수를 줄 만한 스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직업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당장 활용 가능한 좋은 스킬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스킬은 아크메이지의 에너지 컨버전입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그냥 아크메이지 엿먹어라 스킬입니다. 신규 스킬 준다고 희망 고문하고 파란 시럽보다 못한 스킬을 넣어줬습니다. 에너지 컨버전은 AP를 10 소비하여 SP를 600 채우는 스킬인데 심지어 5레벨 마스터 기준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행 스킬에 리코그 2레벨이 있어 리코그나이즈 스펠도 이 스킬 찍어야 하고요. 아크메이지의 후반 최대 SP량은 1만 중반에서 1만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꼴랑 600이라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네요. 또 아크메이지의 SP 소비량은 스킬 1회당 100에서 200 정도입니다. 지금으로선 찍을 이유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이 가지는 의도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스킬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울리퍼의 카우트는 최대 SP의 20%를 채워줍니다. 3차 스킬인데도 말이죠. 정말 4차 스킬이 이 정도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다음은 엘레멘탈 마스터의 사이킥 스트림이라는 스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킥 스트림은 몬스터 타겟 지정 범위 스킬로서 제법 긴 거리를 몬스터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돌진 공격기입니다. 빠르게 몬스터에게 달라붙어 공격하기에 적합한 스킬인데 데미지도 준수해서 관련 장비가 나온다면 더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스킬 쿨타임이 장판 스킬과 비슷한 쿨타임이라 날라차기나 세비지 임팩트처럼 미친 듯이 달라붙을 순 없다는 건데요. 장판과 쿨이 비슷하기에 1돌진 후 장판으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활용하긴 괜찮습니다. 다만 에너지 코트 상태에선 사용이 불가해서 에너지 코트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다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크메이지의 웃음벨 스킬을 보고 나니 엘레멘탈 마스터의 사이킥 스트림이 엄청 좋은 스킬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마법 공격 돌진기는 라그나로크에서 거의 유일한 스킬로 등장한 거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스킬은 천재의 청기신양, 청기신월, 천성지행입니다. 청기신양은 태양 쪽 신규 스킬로서 즉시 발동 범위 스킬이며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가합니다. 청기신월은 몬스터 타겟팅 스킬로서 비크리 근접 기반인 범위 공격이고요. 천성지행은 별 관련 스킬로서 돌진을 하며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나 추가된 것 치고 기존 스킬과의 어떠한 시너지도 없고 메커니즘도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게 뭔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몬스터 지정 스킬을 주로 사용하는 태양천재는 갑자기 즉시 발동형 스킬을 주고 즉시 발동형 스킬로 사냥하는 달천재에게 몬스터 지정 스킬을 주고 날라차기보다 사거리가 짧은 돌진 공격기가 추가되질 않나. 천재는 기존의 스킬이 쿨타임이 매우 빠른 스킬로서 중간에 스킬을 섞어치는 게 의미가 없는 직업이라 신규 장비가 출시되면 기존의 스킬들은 버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 출시에 따라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스킬과 어울리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탄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비 아이템 출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로 디멘션즈 셋을 활용하는 분들은 활용하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 스킬들 대부분 글레이시아 정도 단계에선 사냥용으로 활용할 순 있습니다. 기존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보에 대해선 어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알아볼 직업은 하이퍼노비스의 위기 극복이라는 스킬입니다. 사실상 현재 추가된 스킬 중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거 좀 사기 아님? 이런 느낌까지 들었네요. 하이퍼노비스는 타 확장 직업이나 4차 마공 클래스와 최대 HP 차이가 1만 3만 정도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규 스킬은 만피량을 무려 7만 5천이나 올려주며 거기다 덤으로 특성 공격력도 15나 올려주는 AP 소비 버프 스킬입니다. 이로써 하이퍼노비스는 방패를 착용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HP량 상위 직업이 되어버렸고요. 사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긴 합니다. 특히 마공 하이퍼노비스는 마공 캐릭 중 가장 높은 HP량을 보유하게 되는데 방패도 착용하는 시라누이는 정말이지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하이퍼노비스는 이로써 유틸, 공격력, 생존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캐릭터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하지만 요구 스킬의 패시브 5개씩을 필요로 하여 초반에 찍기엔 부담스럽고 전투 스킬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어 스킬 트리 짜는데 빡빡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하지만 레벨이 높아질수록 장비가 좋아질수록 이번 스킬 최대 수혜는 하이퍼노비스라는 사실에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령사의 마공 형태의 스킬을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설명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임페리얼 가드와 어비스 체이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판 깔고 나서 달리 사용할 스킬이 없었던 캐릭터인 마공 훈령사가 드디어 섞어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바로 공격 가능한 스킬이 생겼다는 건데 이번에 아크메이지를 제외한 마공 클래스는 당장에도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간단히 시청자 여러분께 신규 스킬 추가와 간단히 테스트를 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소견을 말해봤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